대한민국을 넘어 전세계 최고의 아톰급 파이터 함서희 선수의 전성기가 끝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9월 30일 드디어 원챔피언십 잠정 타이틀전에 출전합니다. 이번 시합에서 승리한다면 프랜차이즈 스타 안젤라 리와의 매치가 확정되는 상황이죠. 챔피언으로 가는 마지막 길목에서 얼마 전 저희 채널에서 소개해드린 초특급 신예 스탬프 페어텍스를 상대합니다. 무에타이에서 정점을 찍은 페어텍스는 함서희 선수보다 10살이나 어린 젊은 강자로 현재 태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인데요. 과연 이 겁없는 신인의 패기를 노련미로 잠재울 수 있을지 오늘은 두 선수의 최근 경기를 리뷰해보며 이 경기의 승자는 누가 될지 승자 예측까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계 모든 투기 종목을 사랑하는 저는 차도로입니다. UFC에서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국내 무대에 복귀하자마자 로드FC 아톰급 챔피언에 오른 함서희 선수. 이후 라이진에 도전한 그녀는 자신에게 두 차례나 패배를 안겨줬던 하마사키 아야카를 제압. 라이진 슈퍼아톰급 타이틀을 차지하면서 명실상부 전세계 아톰급 1위에 등극합니다. 선수로서 이미 모든 것을 이뤄낸 상황이지만 그녀의 도전은 멈춤없이 계속되는데요. 유일한 대항마가 있다면 바로 원챔피언십 아톰급 챔피언인 안젤라 리. 아톰급에서는 단 한 번의 패배도 없는 엄청난 선수입니다. 그렇게 2021년 9월 또 하나의 벨트를 차지하기 위해 1FC로 넘어간 함서희 선수. 첫 번째 상대는 8승 무패의 데니스 잠보안가. 강력한 레슬링과 체력, 뛰어난 활동량이 특징인 선수이죠. 여성부에서는 흔치 않은 타입이지만 경험이 많은 함서희 선수에게는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능력치가 출중한 올라운더로 맞춤 전략이 가능한 함서희는 투 스트레이트를 앞세워 케이지 중앙을 차지 상대가 태클을 치기에 위험한 거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함서희 선수의 놀라운 밸런스가 빛을 발합니다. 머리싸움에서 밀리더라도 테이크다운을 완벽 차단한 함서희는 개비기에 점수가 없는 원챔피언십의 룰을 철저히 활용하기 시작,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다음 정확한 포인트 타격을 통해 유리한 흐름을 가져가죠. 이 과정에서 함서희의 주특기가 등장하는데요. 한순간 거리를 깨고 라이트를 흘리면서 들어가는 스트레이트와 사각을 선점하는 스텝, 변수를 주지 않는 안전한 위치에서의 공격으로 한수 위의 운영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렇게 아톰급 제왕다운 노련미를 보여주며 첫 패배를 선사한 함서희 선수. 이어지는 잠보안가와의 2차전에서 발전된 기량으로 나타납니다. 압박은 가져가되 다소 수비적이었던 1차전과는 달리 보다 공격적인 스탠스를 취하는데요. 이로 인해 펀치에 대한 경계가 높아진 잠보안가는 타격전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레슬링을 선택하고 여기서도 크게 앞서가지 못하면서 함서희의 올라운더로서의 면모가 두드러집니다. 결국 태클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타격으로 움츠러들게 만들거나 레슬링 압박을 통해 주도권을 가져와야 하지만 밀리는 양상이 구축되면서 상대의 움직임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된 잠보안가. 타격전에 부담이 없는 함서희는 테이크다운 방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타격가가 그래플러를 잡아먹는 전형적인 그림이 펼쳐집니다. 스탠딩을 유지한다면 손해가 누적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비기 운영에 돌입하는데요. 오펜스 레슬링에도 일가견이 있는 함서희가 이를 공격의 기회로 활용하고 전방위로 압도하며 판정 승리를 따냅니다. 그리고 함서희 선수는 또 하나의 신예를 맞이합니다. 바로 상대의 개체 실패로 인해 한 차례 시합이 무산되었던 히라타 이츠키. 일본에서 전폭적으로 밀어주던 파이터로 유도 베이스와 신체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론다 로우즈와 닮은 구석이 많은 선수입니다. 또한 유도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레슬링식 하단 태클과 서브미션 캐치 능력까지 보유하고 있는데요. 몸을 섞어봐야 정확한 기량을 가늠할 수 있는 상황에서 생각보다 아주 큰 격차가 벌어집니다. 야, 잠보안가전과 마찬가지로 뒷손 압박을 토대로 주도권을 가져가는 함서희. 깊게 들어가는 러시의 태클로 응수하지만 카운터 태클보다 스프롤 반응이 훨씬 빠릅니다. 거리가 좁혀지는 순간 주먹이 날아올 것 같은 히라타. 압박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무리한 태클을 시도하고 타격을 섞는 것만으로도 당황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만큼 기본기에서 월등하게 앞서는 함서희. 궁여지책으로 태클을 선택하지만 이미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당해줄 이유가 없죠. 심지어 뒤를 잡은 상황에서도 아무런 이득을 거두지 못하는데요. 그래플러를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는 타격과 탄탄한 테이크다운 방어, 설령 불리한 포지션에 놓이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위기관리 능력이 모두 등장한 시합이었습니다. 이리하여 2016년 UFC에서의 마지막 패배 이후 무려 9연승을 달성해낸 함서희 선수.
큰 틀만 보자면 타격가를 그래플링으로, 그래플러를 타격으로 잡을 수 있는 기본기를 갖추고 있으며, 가진 무기가 많은 만큼 상대에 따라 맞춤 전략을 꺼낼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런 함서희 선수와 싸우게 될 스탬프 페어텍스는 기존의 상대들과는 사뭇 다른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 시합을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022년 3월에 있었던 챔피언 안젤라 리와의 경기입니다. 무에타이 선수 시절 적수가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었던 페어텍스. 빰 클린치에서 상당한 강점을 나타내고 팔이 붙잡힌 상황에서 팔꿈치 타격을 시도합니다. 예상치 못한 각도에서도 팔꿈치가 나오는 것은 본토 무에타이 선수들의 특징인데요. 과거 로드리게스가 정찬성 선수를 잡았던 팔꿈치 공격 역시 무에타이 기술 중 하나입니다. 기본 자세부터 정통 무에타이 스타일인 페어텍스. 뒷중심인 만큼 거리가 뚫리게 되면 안면 방어에 허점이 발생하지만 업라이트에다 니킥과 엘보가 있기 때문에 뚫고 들어가기도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세를 가리지 않고 니킥을 꽂아넣는 페어텍스. 스탠딩 미어락이 걸린 상황에서 니킥으로 위기를 보면 바디샷이 카운터로 들어가면서 순간 승기를 잡습니다. 승리를 확신하고 자신있게 몰아치는 페어텍스. 그리고 쏟아지는 펀치 연타. 피니쉬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필사의 저공 태클이 들어가죠. 다리를 빼내지 못하면서 시간이 지체되는 페어텍스. 기회를 놓치게 되자 극심한 체력 저하에 시달리고 결국 서브미션 패배를 맞이합니다. 다음은 2022년 10월 지힌 라즈완과의 경기입니다. 라즈완의 파워풀한 케이지 레슬링에 힘을 전혀 쓰지 못하는 페어텍스. 겨드랑이 파기와 손목 싸움에서 완패하고 차선책으로 머리를 밀어보지만 통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페어텍스가 위협적인 이유는 스크램블 상황에서 언제나 우위를 가져가기 때문인데요. 설령 테이크다운을 당하더라도 한순간 뒤집어내는 탄력이 있으며 웬만해서는 그라운드에 깔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특히 넘어지는 순간 회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페어텍스. 안젤라 전과 마찬가지로 이상한 타이밍에 팔꿈치가 등장하고 엄청난 밸런스로 체력 손실을 유발하죠. 특히 킥게임에서는 공격과 수비 모두 압도적인데요. 앞발이 가벼운 만큼 대치구도에서 킥 활용이 잦습니다. 체중이 완벽하게 실린 미들킥. 가드를 부수겠다는 생각으로 차는 무에타이 특유의 타격 방식. 반대로 보자면 킥 블락 직후의 타이밍에 테이크다운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스탠스 특성상 밀어치는 식으로 펀치를 낸다는 것이죠. 때문에 유효타를 마치더라도 상대가 뚫고 들어오는 상황이 발생하며 거리가 깨질 때마다 대처가 미흡한 경우도 많습니다. 정리하자면 펀치보다는 킥이 근거리에서 무릎과 팔꿈치가 강력하며 몸이 뒤섞이는 그래플링 공방에서 강점이 있는 페어텍스. 보통 무에타이 베이스의 경우 주짓수와의 조합이 많지만 페어텍스는 이스케이프에 특화된 느낌입니다. 특히 한순간 역전시킬 수 있는 확실한 무기를 가졌다는 점이 페어텍스의 최대 장점인데요. MMA적으로 완성된 선수는 솔직히 아니긴 하지만 변수를 창출할 수 있는 저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 시합인 앨리스 앤더슨과의 경기입니다. 어김없이 케이지로 몰리는 페어텍스. 엉치거리에 끌려가지만 무릎 세우고 밸런스 회복. 끝까지 중심을 지켜내며 포지션을 역전합니다. 저돌적인 펀치러시. 이를 예상한 팔꿈치 공격까지. 아웃파이팅보다는 습관적으로 뒷손을 위주로 받아치고 이 부분을 앤더슨이 캐치합니다. 빰 클린치 니킥. 돌려내고 사각선점. 갈수록 여유를 찾아가는 페어텍스. 싱글렉에 백으로 돌아가는 주짓수적인 움직임. 그립이 풀리지 않았다면 백초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거듭되는 태클 실패로 체력이 고갈된 앤더슨. 어떻게든 붙어보지만 언더훅을 파내면서 방어에 성공하죠. 풀려나는 순간 회심의 바디킥이 적중하면서 여성부에서는 흔치 않은 KO를 만들어냅니다. 이리하여 통산전적 10승 2패 6피니쉬로 2연승에 성공한 페어텍스. 스타일을 정리하자면 무에타이 특유의 정적인 스텝 때문에 중앙에서 압박하는 운영은 어렵지만 들어오는 상대를 받아칠 수 있는 위협적인 무기를 갖추고 있으며 미들킥과 니킥, 특히 다양한 각도에서 던지는 팔꿈치가 최대의 무기입니다. 또한 높은 무게중심을 선호하는데도 스크램블링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라운드로 데려가기가 매우 까다로운 선수인데요. 반면 하위에 깔렸을 경우 다소 헤매는 경향이 있으며 스탠딩 역시 수비보다는 공격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육각형 파이터인 함서희와 장단점이 명확한 스타일인 페어텍스. 경기를 예상해보자면 함서희 선수가 어떤 전략을 선택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되며 전반적으로 함서희 선수가 압박하는 양상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여기서 불안한 부분은 사우스포의 스트레이트 위주인 함서희 선수에게 페어텍스의 카운터 니킥이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거리를 뚫어낼 경우 펀치 공방에서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지만 예기치 못한 팔꿈치 공격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함서희 선수는 굳이 스탠딩을 고집하지 않더라도 레슬링 옵션이 있죠. 여기서도 경계해야 될 부분은 스트레이트로 속이고 하단 태클을 들어갔을 때 여전히 니킥 공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번에 하단을 노리기보단 등 뒤로 돌아가는 움직임이 안전해 보이며 그래플링 상황에서 지속해서 체력을 갉아먹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하나,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자면 포인트 운영이 또 있겠는데요. 앞서 페어텍스가 중앙을 잡기보다는 기다리는 쪽을 선호한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대치 상황이 만들어질 경우 보통 로우킥을 위주로 풀어가는 페어텍스이지만 사우스포인 함서희로서는 크게 괴롭힘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앤아웃이 좋은 함서희가 포인트 타격을 낼 수 있고 뒷손을 맞추기 위한 수싸움에서는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들킥 방어법을 확실하게 익힌다면 킥 블락 이후 태클을 침으로써 오히려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압박이 어려운 페어텍스로서는 대치 구도에서 미들킥으로 갉아먹거나 들어오는 순간 카운터 니킥과 빰클린치, 변칙적인 엘보우로 데미지 위주의 전략이 필요해 보이며 만약 케이지 중앙을 차지하고 압박하는 양상이 만들어진다면 페어텍스의 흐름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함서희 대 스탬프 페어텍스의 잠정 타이틀전을 예상 분석해보았습니다. 1987년생으로 선수 생활 15년을 넘긴 함서희 선수는 이미 전세계 격투기 역사의 길이 남을 업적을 이룩했지만 아직까지도 최정상의 자리를 유지한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될 정도로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승리한다면 아톰급이 있는 모든 메이저 단체에서 챔피언에 오르는 것인데요. 함서희 선수의 승리를 위해, 그녀의 그랜드슬램 달성을 위해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9월 30일 원 파이트 나이트 메인 이벤트를 장식하는 함서희 선수 꼭 승리하길 바랍니다. 이상 차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